오늘 리뷰하려고 이거 집에서 옛날에 듣던 테이프예요. 카세트 테이프. 요즘 애들은 이게 뭔지 알라나? 이거를 모를 잼민이들을 위해서. 안녕하세요. 인볼든 코리아 에디터 조윤규입니다. 오늘은 분위기가 좀 다르죠, 평소와? 그동안 바이크랑 자동차 얘기 많이 했었는데 오늘 좀 다른 그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이 앞에 있는 요 박스, 요게 주인공인데 요게 뭘까요? 요런 테이프들, 오늘 앞에 늘어놓은 테이프들 보면 예상을 하셨겠지만 오늘 가지고 나와서 제가 리뷰해볼 아이템은 블루투스 카세트 플레이어예요. 리뷰를 한번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말이 너무 빠른가요? 주변에서 말 너무 빠르다고 하시던데, 그래서 말을 제가 좀 천천히 해볼까도 했는데 저는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이게 한국인이 좋아하는 유튜브에 최적화된 말속도라서. 혹시 제 영상이 너무 빠르시면 0.75배속으로 재생하기를 권장해드립니다. 일단 제가 오늘 갖고 나온 이 아이템, 이치오케이라는 이름의 블루투스 카세트 플레이어예요. 요게 이제 보니까 홍콩의 NINM 랩이라는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아이템이라고 해요. 이 NINM 랩 디자인 스튜디오는 보니까 이런 카세트 플레이어나 뭐 CDP도 만들고 뭔가 좀 과거의 그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현대적인 편의성에 맞춰서 살려주는 그런 아이템을 이제 많이 만드는 디자인 회사라고 하더라고요. 사실 디자인 회사라고 하니까 솔직히 뭐 기계적인 거나 퀄리티나 이런 거를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진 않아요. 하지만 어쨌든 제품을 저희가 샀으니까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스 사이즈 되게 컴팩트하죠? 개봉을 한번 해볼게요. 짜잔. 비닐 뽁뽁이 포장에 구성품은 일단 이 카세트 플레이어가 하나가 있고요. 그리고 안에 이렇게 매뉴얼이 하나 나와요. 이렇게. 그리고 아이템이 하나 더 있습니다. 공테이프입니다. 공테이프. 공테이프에다가 녹음을 많이 했었죠. 구성품은 이렇게 됩니다. 카세트 플레이어, 매뉴얼, 공테이프. 디자인을 한번 볼게요. 이게 색상이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구입한 거는 흰색이에요. 이 흰색은 상당히 뭐 심플하고 그리고 되게 담백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. 그냥 인테리어 소품으로 놔도 되게 예쁠 것 같고 약간 레트로한 무드도 되게 잘 살아있어요. 이게 제품이 뭔가 술집이나 약간 레트로샵 이런 곳에 그냥 소품으로 두고 가끔씩 플레이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. 그리고 아무래도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 홍콩의 NINM 랩이 디자인 스튜디오다 보니까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깔끔하고 미니멀리즘하게 군더더기 없이 잘 뽑아낸 것 같아요. 플레이 버튼을 보면 이 만듦새 보면 좀 약간 허접합니다. 왜냐면 이 버튼의 유격이나 이게 눌리는 감각, 이게 사실 좋다고 볼 수 없어요. 버튼의 감각이나 뭐 유격도 좀 있는 것 같고, 이게 새 제품인데 벌써 이 정도 유격이 있는 게, 이게 10만원짜리 아이템이거든요. 신품이 10만원 정도 하는데 이 단차나 마감 같은 걸 보면 이게 10만원이 아니야. 솔직히 만원짜리 그냥 동네 문방구에서 파는 그런 수준이에요. 이게 디자인은 예쁜데 그 디자인을 충족시키려면 사실은 마감, 피니쉬가 깔끔해야 되는데 이거는 좀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. 이거는. 네. 근데 뭐 기능을 봐야겠죠? 기능을 보면 일단 버튼을 한번 설명드릴게요. 뭐 설명드릴 것도 없고 버튼을 보면 일단 녹음 버튼이 있습니다. 녹음. 녹음 있고 재생 있고, 이거는 이제 정지. 정지. 되감기, 빨리 감기. 네, 이렇게 되어 있고. 그리고 이 측면에는 이제 블루투스 버튼이 있어요. 블루투스를 온, 오프 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. 그리고 그 옆에는 이어폰 잭을 꽂을 수 있는 유선 잭 단자도 있어요. 단자도 이렇게 있고. 볼륨은 이제 이렇게 다이얼 조그식으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뒷면에는 건전지를 넣을 수 있는 이제 건전지 투입구가 있는데요. 전 미리 건전지를 넣어놨죠. AA 건전지 두 개가 들어갑니다. 자, 일단 제품을 뜯었으니까 뭐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죠. 음악을 들어볼 건데 일단 뭐 여기 나와 있는 거, 제가 집에 있는 제가 진짜 옛날에 듣던 테이프들을 갖고 왔어요. 이 테이프 중에 뭐 미개봉 테이프도 있는데 안 뜨는 거를 한번 틀어볼게요. 왜냐면 그래도 안 재생을 안 했던 게 좀 그나마 괜찮을 것 같은데.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취향이 묻어나는 이런 컬렉션입니다. 헤비메탈을 되게 좋아하고요. 제가 미개봉 테이프 결정했습니다. 요거를 틀어볼게요 한번. 요게 크레이드로 오피스라는 영국의 블랙메탈 밴드인데 이 컨텐츠를 위해서 제가 미개봉 테이프를 뜯습니다 지금. 자,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LP나 CD의 그 앨범 커버들은 정사각형인데 요거는 레이아웃이 직사각형이에요. 그래서 옛날에 테이프들은 그 정사각형의 레이아웃 디자인을 그대로 압축을 시켜놓은, 그냥 이렇게 성의 없이 압축시켜놓은 게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앨범 커버를 잘 보시면 이게 되게 찌그러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테이프를 한번 넣어볼게요. A면을 꽂을 거예요. A면을 꽂으면 이렇게 A가 보이게 꽂는 거죠.
이게 역시 마감이 좀 허접하네요. 일단 블루투스 스피커를 가장 간단한 걸 먼저 들어볼 겁니다. 이 블루투스 스피커는 스톤이라는 스피커인데 이걸 한번 페어링을 해볼게요. 네, 지금 페어링이 됐고요. 재생을 한번 눌러보죠. 이 소리가 이거 잠깐만 이 소리가 영상에 담길지 모르겠는데 흑백 필름에 나오는 약간 그런 소리가 나는데 지금 일단 이게 스피커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. 이게 뭐 아시다시피 좀 싸구려 무슨 블루투스 스피커니까 스피커를 그러면 요거를 말고 좀 좋은 걸 써볼게요. 요거 베오플레이 건데 요걸로 한번 제가 해볼게요. 요거 다시 한번 페어링을 해보겠습니다. 아 이거는 잠깐만요. 아 이거 좀 소리가 블루투스 스피커를 제가 스마트폰에 스트리밍으로 한번 연결해서 이거 한번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스마트폰으로 페어링해서 들은 것과 지금 카세트 플레이어로 페어링해서 들은 거 비교를 해봤는데 카세트 테이프라는 플랫폼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 카세트 플레이어에도 진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혹시라도 몰라서 제가 다른 음악을 한번 들어볼게요. 테이프가 비틀즈 베스트 앨범인데 요거를 한번 바꿔서 들어볼게요. 자 넣습니다. 재생. 이거는 소품용. 이거는 진짜 물론 카세트 플레이어가 90년대에 이제 그 학창 시절이나 그때 당시에 어린 시절을 향해 왔던 사람들이라면 이런 카세트 플레이어를 되게 많이 썼을 거예요. 그 당시에 LP에서 테이프로 그리고 CD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던 플랫폼이기 때문에 또 LP에 비해서 이 카세트 플레이어는 휴대하기가 편리하잖아요. 사이즈가 작으니까. 그래서 휴대용으로도 많이 사용을 했었고 카세트 플레이어의 아날로그적인 감성은 사실은 이런 감는 맛이죠. 감을 때 따닥 소리도 나네 이게. 그 보통 옛날에는 이런 걸로 많이 이제 직접 수동으로도 돌렸었거든요. 이 테이프 참고로 이 테이프 감을 때 가장 많이 썼던 이제 펜은 바로 이 제도 샤프인데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감는 이런 소소한 재미는 있을 수 있겠지만 솔직히 저는 이 아이템 그러니까 테이프라는 플랫폼을 그것도 블루투스 스피커로 듣는다? 이거는 뭔가 좀 굉장히 되게 아이러닉하고 사실은 좀 비관적입니다. 그냥 레트로 감성, 소품 측면에서는 쓸 수 있겠지만 이거를 정말 진심으로 음악을 들으려고 사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. 그렇다고 해서 이걸 밖에서 휴대하면서 듣는다?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 이거를 인테리어 소품용으로 쓰기엔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집안에 인테리어 소품으로 두고 누군가 왔을 때 야, 우리 이런 것도 있어 하면서 테이프를 감아서 보여주면 신기하겠죠? 그리고 들리는 음질은 정말 그 우리가 50~60년대로 타임워프한 듯한 그런 음질을 들려주니까요. 그렇게 한두 번 보는 걸로 이제 체험용으로는 만족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이지만 이거를 정말 진지하게 플레이어로서 고민을 한다? 10만원이란 가격을 주고 사야 한다? 네, 오늘 리뷰는 근데 좀 망한 것 같습니다, 여러분. 어쨌든 오늘 이렇게 아이템을 소개해드렸는데 꼭 저희가 뭐 좋은 것만 소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저 같은 이제 피해자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리뷰를 했다 뭐 이런 의미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리뷰를 뭐 적당히 맞춰보려고 해요. 사실 준비한 거 많았는데 더 이상 이 이상 진행하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쯤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재밌게 봐주셨다면 뭐 감사드리고요.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지만 그건 뭐 여러분 알아서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. 다음에는 좀 테크 제품을 또 소개해보려고 하는데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테크 제품이 있으면 댓글로도 알려주실 분이 있으면 한번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그럼 오늘 리뷰는 이만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